네, 안녕하세요. 테이블 뮤직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보컬리스트 김민구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피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음에 여러 가지 피치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피치를 샵성으로 가져가야 되는 경우, 아니면 딱 고정된 피치를 가져가야 되는 경우, 아니면 좀 밑에서 플랫한 느낌을 가는 경우, 이 시점에서 보컬리스트가 가져야 되는 생각, 가급적이면은 노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작곡, 편곡이라든지 믹싱이라든지 음악을 포함한 모든 이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좀 보컬리스트의 입장에서 그럼 과연 다른 피치가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음악에 따라서 피치를, 샵성 피치를 내가 구사를 할 건지, 약간 좀 플랫한 거를 이용할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딱 맞추면서 이용을 할 건지 음악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과연 그 피치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는 한 가지 이론적인 사실을 하나 알고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배음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배음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확실히 아 배음이 뭐구나는 알아야 되는데, 뭐 거창한 건 없어요. 그냥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진짜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이 음에는 만약에 아를 낸다고 하면은 이 안에는 이 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음들이 존재를 해요. 위아래로. 그 중에서 가장 잘 들리는 게 들리는 거예요.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 피치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의 음이 440Hz라고 하잖아요. 이 440Hz를 이 배음들이 없는 정말 딱 A 피치의 440Hz만 우리가 듣게 되거나 하면은 잘 들리는데 불편해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모든 음역대의 정확한 피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음들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음악이 인간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배음이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음들이 그냥 섞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대중음악이나 아니면 음향적에서는 밑에 깔려있는 음들을 배음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스턴트 보컬 팁이잖아요.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가도 충분해요. 그 피치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음들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보컬리스트로서 피치를 상향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톤다운 시키려고 하거나 할 때 이 배음을 사용을 해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 배음이 우리가 낼 수 있는 음인가요? 다른 음을 어떻게 내나요? 아를 내야 되는데 아 이걸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이렇게 테크니컬적으로 정밀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호흡을 하잖아요. 그리고 호흡의 길이 공기가 빠져있다고 생각하면은 울리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보컬리스트로서 배음을 사용한다, 이 말은 곧 호흡을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되게 깊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샵성 피치를 낸다? 배음을 없앤다? 이 기준이 틀릴 수도 있어요. 깊게 들어가면. 하지만 아주 대중적인 정도에서는 그냥 배음의 유무가 피치의 고저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샵성 피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밑에 있는 화성 위에 덮으려면은 샵성 피치로 이 화성 위에 언뜻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샵성을 내야 된다고. 밑에 있는 이 화성단에 잘 붙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밑에 이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밑에 있는 대역을 빼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이 진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호흡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음이 커지게 돼 있어요. 답이 나왔죠. 오늘 주제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호흡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톤다운이 되고, 호흡이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음이 살짝 올라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샵성이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딱 음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만큼의 고음과 이만큼의 저음과 같이 플레이가 될 때, 그리고 요만큼의 저음이 빠진 상태에서 요만큼의 고음만 들을 때, 빠진 상태에 요만큼 남아있는 이 고음이 앞선 두 개가 합쳐졌을 때의 경우보다 더 샤하게 들려요. 약간 음이 떠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이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었던 아주 일반적인, 아주 대중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샵성 피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음을 빼면 된단 말이에요. 호흡을 빼면은 된다고 이야기한 게 그냥 힘을 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호흡만 빠지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먼저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게 딱 그냥 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리고 빼볼게요. 아~ 자,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것보다도 밑에 배음을 증폭을 한번 시켜볼게요. 아~ 같은 음을 세 가지 방법으로 냈어요. 어떤 게 조금 더 약간 샵성인 것 같고, 어떤 게 맞는 것 같고, 약간 묵직하고 좀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드시나요? 저는 분명히 다 똑같은 음을 냈단 말이죠. 이거의 차이가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호흡이 많고 적당하고 적고 딱 요 정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일단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여기에는 내가 조금 샵성으로 내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끌어올리려는 샵성이 아니라 뱀을 한번 쭉 빼보는 거예요. 이 곡에서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강하게? 그러면은 배음을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랩을 한다, 조금 더 폭발적인 전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곡이 갖고 있는 메시지나 분위기가 좀 우중충하다, 그러면은 배음을 많이 넣는 거예요. 몸에 힘 뺐다가 힘을 줬다가 이게 아니라 적당량의 노래를 부르는 텐션은 유지한 채 호흡만 많고 중간 그리고 적고 거의 없다시피 해도 돼요. 곡에 따라서 이렇게 보컬리스트가 1차적으로 구사를 해줘야 좋은 보컬리스트의 역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어텀 리브즈라는 노래를 한번 해볼 건데 좀 딥하게 가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배음을 많이, 그러면 호흡 통을 많이. The falling leaves drift by the window. 아주 딥하게 가면 이래요. 적당히 가져가 볼게요. The falling leaves drift by the window. 네, 요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예 빼볼게요. 배음을 제외하고 The falling leaves drift by the window.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톤의 차이점이? 우리 보컬리스트들이 배음의 유무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반주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반주에 배음이 맞냐? 딱 들었을 때 보이싱이 밑에 좀 있다 그러면은 보컬이 거기 아무리 비집고 들어갈래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The falling leaves drift by the window 하면 잘 붙겠죠. 근데 반주에 막 스트링도 엄청 화려하고 위에서 막 떠돌아다녀요. 그러면 The falling leaves 내 포지션을 밑으로 확 치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반주를 들으니까 그냥 되게 무난해. 반주가 저 뒤에 있고 그런 경우에 그냥 The falling leaves drift by the window 일반적으로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해서 배음을 깎고 넣고 하는 거, 이게 테크닉 중에 첫 걸음이다라는 거를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저번 영상,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피치가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피치에 대한 개념이 이런 거고 어떨 때 구사를 하는 거구나, 이게 이거에 대한 감이 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주제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많은 댓글 환영합니다. 안녕.